호흡으로 TV. 누구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모두가 희망과 기적을 경험하는 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한 발짝 걸음을 옮길 때 우리는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희망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그 희망을 경험하고 함께 나누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삶, 그로 인해 번지는 선한 영향력과 행복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기도 하여 호호흡으로 탐라 생활의 저자, 오늘 저와 이름도 같으세요. 한민경님을 모시고요. 이 시간 좀 의미 있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한창 음악 나가는 동안 또 이름이 같아가지고요. 성은 다르지만 또 만나면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무슨 민에 무슨 경이에요? 막 이런 거 호구조사 좀 하고 그랬는데 좀 더 느낌이 좋네요. 저희 리포터 중에 손민경 리포터도 있어요. 게스트 중에. 네. 그래서 또 식구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가워요. 네. 네. 자,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본인 소개 좀 먼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흡으로 탐나 생활을 쓴 한민경이라고 하고요. 네. 제주도에 온 지는 이제 7년 정도 됐어요. 네. 지금은 오조리라는 마을에서 게스트하우스와 작은 잡화점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와, 오조리. 네. 정말 아름다운 마을이죠. 아시는군요. 네, 알아요. 네. 저도 제주 와서 거기 가보고 이런 동화 같은 마을이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오조리 터를 잡으신 뭐 이야기들은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좀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 보는 라디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책 호흡으로 탐라 생활이라는 이 책의 저자입니다. 아마 반려동물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좀 관심 있는 분은 우리 한민경 씨 웬만하면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 한 카피라는 이름으로 쓰시죠. 블로그는. 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참고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책 두 권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와, 이 책 선물까지 이 저자 사인이 들어간 책 선물 드릴 테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 문자로 빨리빨리 신청해 주세요. 오늘 정말 선물 데이입니다, 여러분. 선물 많이 드릴 테니까요. 뭐 은갈치 선물 세트, 또 퀴즈, 또 여기에 책 선물 세트까지 많은 분들 꼭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또 호흡으로 탐나 생활의 저자 또 저희가 또 특별하게 모셔서 이야기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제주에 와서 이렇게 또 호이와 호삼이 그리고 김신이라는 개까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책에 좀 나오거든요. 네네. 먼저 이 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동물 가족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책은 지난 4월에 나와서 좀 따끈따끈한 정말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네. 책은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키우는 무는 개 호이랑 네. 주운 개 호삼이 그다음에 죽다 살아난 게 김신이라는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 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제주와 오조리에서 만난 동물 친구들 이야기가 간간히 들어있는 동물 에세이입니다. 동물과 관련된 에세이다. 네. 네. 저도 사실 책을 먼저 받아서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네. 저도 개를 키워봤었고 그리고 또 좀 사실 강아지나 개를 좀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만 이 책 네. 보면서 지금은 아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했고 네. 왜냐하면 이제 이 반려동물들도 우리와 같은 가족인데 네. 맞아요. 그런 얘기들은 조금 이따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아무튼 제주에 와서 새로운 가족이 된 이 호이와 호삼이 그리고 김신이라는 개 그 친구들 이야기를 엮은 책인데요. 프롤로그를 보면 개와 함께한 성장한 시간의 기록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인상적인데 네. 성장이란 단어 쓰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개를 키워왔고 같이 오랜 시간 지내왔어요. 그래서 네. 개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다고 어떻게 보면 자만했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 호이라는 강아지를 제가 분양을 받고 키우게 되면서 제가 생각했던 개가 아닌 거예요. 호이가 주인을 뭐 이렇게 반긴다거나 네. 주인을 따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주인을 심지어 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전혀 생각지 못한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서 제가 강아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네. 이제 뭐 책도 찾아서 보고 인터넷도 서칭하고 그다음에 주변 친구들의 도움도 받고 또 훈련소에도 맡겨보기도 하면서 네.
같이 성장했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단어를 썼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서 같이 좀 성장할 수 있었던 책이다. 네네. 라고 이렇게 자기 고백처럼 네.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맞아요. 개를 좋아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 입양한 개 호인을 막상 무는 개라는 네. 거 알고요. 뭐 사실 뭐 공부도 많이 하고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많은 분들은 사실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깊이 있게 고민하고 노력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뭐 많은 전문가들이 강아지를 키우는 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정말로 키워보니까 뭐 한순간도 쉬운 순간이 없었던 것 같고요. 네. 뭐 강아지를 키우면서 뭐 정말 털이 날린다든지 청소도 많이 해야 되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또 알러지가 생각보다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사전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동물을 키웠으면 좋겠고 강아지의 수명이 이제 15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도 네. 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자신의 나이에 한 15년 정도를 더해보면은 좀 답이 쉽게 나올 것 같아요. 뭐 서른에 강아지를 키워야지라고 생각했으면 네. 45살 또 내지는 쉬운까지 키운다고 생각을 하면 쉽게 키우지 못하실 거예요. 네. 이제 큰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네. 내가 또 어린이날이고 하니까 곧 동물을 사달라고 하는 어린 친구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도 부모님이 쉽게 사주지 마시고 좀 길게 보고 네.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네, 네. 그때서야 입양을 이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 약간 동물을 뭐 산다 아니면 약간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했고 이 책 보면서 더더욱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돼서 정말 이제 순간적인 즉흥적인 기분에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 되겠다, 같이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다는 걸 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네. 그래요. 아마 이제 보시면서 그리고 또 이 책을 읽으시면 더 그런 생각도 여러분도 함께 하시게 될 텐데 근데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에서 물론 힘든 점도 있지만 더 얻는 네. 행복이 네. 더 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표정에서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말씀하실 때 표정들이 막 읽혀지고 네. 저도 막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네네. 이 책에 보면 또 호삼이라는 개가 나옵니다. 호삼이도 유기견이었다고 들었어요. 네. 보통 이제 우리 제주 마을에 유기견이 참 많잖아요. 호삼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그런 이유가 혹시 있으시다면? 맞아요. 네. 그 제주도에 살면은 생각보다 유기견이나 네. 떠돌이 개가 많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입도 초기에는 잘 모르고 이제 좀 가엾어 보이는 개들이 눈에 띄고 주인이 네.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애기 때 이제 데리고 오고 네. 주인을 찾아준다거나 이제 안 되면 입양도 보내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네. 아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냥 현상처럼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런 네. 다음부터는 이제 외면을 하게 됐죠. 네. 이걸 다 책임질 수 없으니까 개인이. 그랬는데 저희 그 지금 하우스메이트로 같이 있는 그 네. 서점장이라는 친구가 네. 입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저와 똑같은 실수를 한 거죠. 그 호삼이라는 개가 자기 발치에 이렇게 어린 개가 있으니까 데리고 집에 온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봤으면 이제 저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외면했을 텐데 그 네. 친구는 이제 제주의 그런 상황을 모르고 네. 들고 들어왔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너무 작으니까 이 근처에 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금방 주인을 찾아줘야지 하고서 이제 하룻밤만 재워줄 생각으로 데리고 네. 왔는데 생각보다 주인을 찾을 수가 없었고요. 네. 네. 있는 동안 제가 생각했던 이 강아지 그 주인을 따르고 호이랑 정반대의 성격.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고 주인의 손길을 좋아하고 뭐 그런 정말 제가 생각한 강아지 그대로여서 네. 뭐 쉽진 않겠지만 두 마리를 키워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에 호삼이를 입양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보면은 지금 이 호흡으로 책에 보면은 이제 그 보면 우리 책 같은 거 사면 앞에 열면 그 뭐 책에 나오는 인물들 소개도 하고 하잖아요. 네, 무는 게 호이, 주운 게 호삼, 죽다 살아난 게 김신. 우정 출연으로 우주대스타 히끌, 이 양이, 고양이까지 나옵니다. 네. 아마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만 하면 막 관심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어머!
우주 대스타 히크 뭐, 막 이런 얘기하면서 어머 호흡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블로그도 들어가서 보니까 반응들이 네네. 좋더라고요. 네. 뭐, 그 SNS 방송 채널도 하고 그러시나요? 네, 뭐 네. 유튜브 채널로 저희 네. 강아지들 그러니까 동명의 책 이름으로 네. 호흡으로 탐나 생활이라는 채널을 갖고 네. 제주도에서 뭐 오름을 가거나 바다에 아. 수영을 하거나 네. 내지는 또 집 안에서 훈련시키는 모습 같은 아. 거를 올리고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사람들이 제주에 또 오고 싶다. 또 그런 제주에 대한 그런 모습들도 또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어떤 얘기들 많이 해주시나요? 일단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숙박을 하니까 강아지와 네. 같이 올 수 있냐라는 문의를 많이 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또 근데 저희는 이제 여럿이 있는 공동 숙소니까 그렇게는 네. 안 돼서 제주도에 또 많은 강아지 아. 숙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내해 주시더라고. 네, 추천도 해드리고. 강아지들이랑 제주에 와서 또 마음껏 좀 뛰어놀면 지금 좀 서울은 또 강아지 문제들이 많으니까 네. 비행기로 한번 와서 경험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제주 오신 지 7년 됐다고 제주살이 네네. 네, 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근데 우리 지금 한민경 씨가 원래 전직은 카피라이터 네네. 셨어요. 우리가 알만한 카피가 있나요 혹시? 있을까요? 아, 저도 이제 관둔 지 한 7년 됐고 그 광고주가 항상 바뀌는 거라서 네. 제가 말씀드리면 또 누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네. 네, 저희 팀에서 이렇게 딱 아실 만한 것들은 네. 결혼의 듀오라는 카피를 아~ 저희 팀에서 진행을 한 적 있고 네.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메인 그 헤드라인이 있으니까 네. 서브 카피들을 계속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요. 카피라이터로 또 활발하게 왕성하게 또 능력 있는 능력자셨는데 또 이렇게 또 제주에 오셔서 제주살이 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정말 그러면 이제 호이, 호삼이 이게 좀 다시 들어가서 호삼이로 인해서 오조리 러닝클럽까지 생겼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러닝클럽? 같이 달리는 클럽이에요? 네, 일단은 네. 그 호삼이가 네. 호이랑 같이 살면서 이제 실내 배변을 실패해서 네. 자꾸 외부로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호이도 게스트랑 같이 이렇게 게스트랑 이제 접촉하면서 키우려고 이름도 호이적의 호이라고 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강아지가 그렇지 못한 아이니까 강아지랑 게스트랑 분리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네. 그 조식 시간 전과 입실 시간 전에 이제 산책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 그 시간에 이제 한 시간씩 산책을 하는데 네. 저희 게스트가 어떻게 알고 참여를 하면서 저는 일상이니까 그게 참 평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되게 좋았었나 봐요. 기억에 뭐 새소리 들리고 물소리 들리면서 강아지랑 산책하는 게 네. 좋았다고 해서 이제 그게 이제 고정적으로 프로그램이 됐고요. 그래서 7시 45분에 오조리 러닝클럽. 네. 그리고 저희 그 지금 오늘 노지혜 작가님도 네. 산책하고 싶어, 같이 걷고 싶어 해가지고 저희 집에 왔다가 여기 취한 제의를 했으니까 오조리, 이런 인연이 된 그쵸? 거군요. 오조리 러닝클럽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네요. 오조리 러닝클럽의 멤버. 네네네. 그렇군요. 와, 같이 이제 걸으면서 산책하고 함께하는 그런 클럽이군요. 네. 네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하셔도 좋겠어요. 관심 있는 분들 그냥 다 환영인가요? 제가 그 시간에는 고정으로 네. 하니까 네. 저희 그 오조리에 숙박하는 다른 네. 히크네 집에 숙박하는 친구들이라든지 뭐 네. 저희 집에 숙박하는 친구들 위주로 하는데 주로 저희 집에 숙박하는 분들이 많이 하시죠. 아 주로 이제 숙박하시는 분들 네네. 손님들 같이 하실 네.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 방송 들으면서 7097님께서 몇 년 전에 오조포구에서 좋은 기억이 있어요. 정말 조용했던 곳이었는데 이런 사진들까지 보내주시면서 와 오조래 사시는군요 라면서 네 이렇게 또 문자 관심 가져주시네요. 와 진짜 너무 예쁜 곳이죠 여기. 몇 년 전 사진이라고요? 네. 아직도 생생하시다고 7097님도 이렇게 관심 가져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그 호흡으로 탐라 생활이라는 이 책이 지난달에 따끈따끈하게 나왔는데 이 책의 저자 우리 한민경 씨와 함께 화제의 데이트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동물과 함께 생활하시는 동물 에세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책 선물 드리니까요. 샵 1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 책 선물 신청해 주세요. 그냥 호호라고 검색해 주시거나 말머리 달아주시면 제가 선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책의 또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기 김신이에요. 죽다 살아난 개. 네. 이 얘기만 봐도 뭔가 이렇게 사연이 있을 거다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네. 희망의 아이콘 김신으로 소개가 됐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죽어가는 개를 살리기 위한 오조리 천사들 또 천사들의 노력과 마음 그런 것들이 참 따뜻하게 다가왔거든요. 그 이야기 조금 소개해 주세요. 일단 김씨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의 흔한 떠돌이 개 중에 한 마리였어요. 네. 그리고 외형이 이제 검정개다 보니까 사실 무서웠고요. 그래서 저도 좀 피해 다닐 만큼 네, 강아지가 좀 무섭게 생겼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나타나고 이제
감기에 걸려가지고 기침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개들이랑 이렇게 오. 냄새를 맡다가 저희 네. 개들이 이제 옮은 거죠. 그래서 저희 개들한테 약을 주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이 좀 남아서 그 친구도 좀 제가 챙겨주게 됐어요. 네. 사료랑 약을 챙겨주니까 그게 고마웠는지 이제 안 떠나는 거예요. 저희 집 앞을. 오. 그래서 안 떠나고 있는데 그때가 겨울이어서 뭐 되게 추운 날이었는데 눈도 굉장히 많이 왔고요. 네. 근데 그 저희가 카페 문이 유리문이어서 밖이 보이는데 그 눈을 다 막고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밤을 새고 그러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네. 점점 날이 갈수록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제 심장사상충이랑 바베시아라는 병에 걸렸으니까 뭐 떠돌이 괜히 그냥 맛있는 거나 주고 곧 죽을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걸 알았는데 그냥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제 같이 사는 오조리 동네 친구들이랑 모여서 이 개를 살려보는 건 어떠냐, 치료비가 얼마 나올지 우리도 좀 겁이 나지만 해보자 해가지고 살렸고 그 이야기를 이제 SNS로 종종 올리니까 게스트분들도 그렇고 그걸 보시는 분들이 이제 그 병에 좋다는 것들을 막 보내주시고 네. 그래가지고 끝내는 살렸고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학위리로 이 병을 네. 보냈고 아 학위리에 네 아기도 네. 낳았고요 건강하게. 어머.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정말 희망의 아이콘이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메시지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네. 너의 이름은 김신이라고 책에 이제 사진들도 있고 책을 보시면 이제 그 컬러로 우리 반려동물들의 사진들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려동물에 좀 관심 있는 분들 좀 이해하는데 이 책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호흡으로 네. 탐나 생활 그리고 제주에서의 우리 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담았으니까요. 한번 아이들과 같이 읽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많이 네 문자 주세요.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제주가 고향도 아니시고 전혀 뭐 연고 없으신 곳이죠. 네네. 네. 근데 제주에 이렇게 혼자 내려오셔서 산다는 그 생각한 것도 참 대단하다 싶은데 또 책임져야 할 동물 가족까지 어떠세요? 그 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삶이.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제일 처음에는 아무도 연고가 없는 곳에 혼자 와가지고 네.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온 거라서 제 한 몸 챙기기도 참 힘들었는데요. 네. 강아지는 이제 조금 안정이 된 다음에 입양을 한 거라서 네. 오히려 좀 뿌리 내리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더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네. 이곳에 좀 정착하는데 도움이 됐다. 그렇죠.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저희 강아지도 사실 육지 출신인데 둘 다 육지 출신끼리 모여서 서로, 네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게 된 것 같아요. 외로움을 달래면서 네. 마음을 맞대고. 근데 이 강아지들이 큰데 다 집에서 키우신다면서요? 네네. 네. 뭐 마당에서 키운다는 생각을 애초에 안 했어서 서울에 살 때도 이제 강아지를 집에서 키웠어가지고 네. 사실 비글이 중소형견에 속해서 집에서도 키울 수 있는 강아지긴 한데 네. 저희 개가 뭘 어렸을 때 잘못 많이 먹었는지 이제 농담으로 이제 비글이 아니라 빅글이라고 부를 만큼 막 20kg를 넘어가고 와. 그래서 크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집 안에서 키웠고 네. 호사미 같은 경우도 처음엔 너무 귀엽고 작았기 때문에 네. 집에서 키웠는데 지금은 호이보다 더 커졌어요. 와. 대형견 두 마리랑 결과적으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대형견 두 마리랑 네. 정말 그 살을 붙대면서 정말 한 가족처럼 이렇게 사시는 모습들이 뭐 사진이라든지 이걸 보면서 저도 좀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래요. 반려동물과 관련된 여러분의 그런 관심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 책을 통해서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사실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도 제주 주변에 많아졌고요. 근데 아직 그런 인식들은 좀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인식들도 사실 많고 또 반려동물로 인한 사실 사고들도 심심찮게 요즘에 뭐 물린 맞아요. 사고라든지 네. 약간 이런 사고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고 해서 많은 분들의 좀 약간 부정적인 시각, 긍정적인 시각들이 좀 엇갈리는데 네.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그런 뭐 저자의 이야기라든지 뭐 어떤 걸 좀 전하고 싶었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라는 거 있으시면 좀 네. 한번 해주시죠. 네. 저도 책을 쓰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책을 관통하는 내용은 결국에는 책임감이었어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한 생명을 거두고 그다음에 네. 그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사실 사람이 세상이고 우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는 것만 먹을 수 있고 저희가 네. 뭐 산책을 나가야지만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저희만 의지하는 생명을 잘 책임 있게 거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책임감이 있다면 요즘 발생하는 문제들도 사실 다 그 패티켓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갖춰져야 되거든요. 견주도. 네, 네. 그렇죠. 저도 이제 뭐 키우다 보면은 몸주를 네.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키우려고 제주도에 왔는데 근데 분명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도 존재하니까 네. 최소한의 것들의 장치들을 잘 해서 뭐 책임감 있게 키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네, 서로 좀 이해하려는 인식도 필요하겠고요. 우리 8939님께서 호흡으로 어떤 책인지 읽어보고 싶어요 라면서 이렇게 또 문자 주셨습니다. 네, 책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호호라고 간단하게 쓰셔도 됩니다. 말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이렇게 또 특별한 시간 함께 해주셨고 저희가 또 마침 또 내일부터 또 반려동물 페스티벌도 제주시에서 열려요. 잠시 후 4부에서 요 관련된 이야기도 나눌 텐데 혹시 내일 가볼 생각이 있으세요? 네,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여기 제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분들이라서 네네. 가볼까 하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4부에 또 전해드릴 테니까 가지 마시고 끝까지 네 함께 해주시다 가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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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서 오늘 또 노래 또 특별한 노래까지 좀 준비해 오셨는데 이 네. 노래는 뭐 특별히 골라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좀 소개해 주세요. 아무래도 강아지 덕분에 제가 여기 나왔으니까 강아지 네. 관련 노래를 트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2007년 정도에 나온 강아지 이야기 앨범이라는 것에서 네. 이승환 님이 부른 비겁한 네. 애견 생활이라는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비겁한 애견 생활. 네. 이승환의 목소리로 이 노래 들려드리겠고요. 우리 2891님께서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행복한 제주 생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라면서 그리고 2762님은 웃다가 눈물 훔치며 참 따뜻한 책 잘 읽었어요. 호호브로와 김신 모두 행복하길 바랍니다. 라면서 2762님 또 팬이신 듯 네. 이렇게 또 문자 메시지로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보는 라디오로 여러분과 함께 만났어요. 다시 보기로 저희가 또 홈페이지에도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책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 호호 말머리 달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남기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해주세요. 제주도에 많은 개들이 좀 더 네.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네. 책임을 지고 유기하지 않고 끝까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민경 씨가 또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또 SNS 방송도 하고 제주도 지금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행복한 제주의 모습들도 또 많이 많이 더 알려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기회 되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